이곳은 잔달라 최초의 왕이 잠든 곳이다. 다자르는 완고했지만 이제 그도 종복이 되었지. 얼마든지 푸념하라 왕이여. 하지만 그 훈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야지. 말도 안 돼! 그 훈님을 거부할 순 없다! 수천 년 전, 피의 전염병이 잔달라를 전멸시킬 뻔했다. 사원에는 시체가 쌓여갔고, 우리는 골렘을 만들어 감염된 시체들을 처리하도록 했다. 물론, 네놈을 처리하는 데에도 문제 없을 거다. 너흰 곳, 홀로 왕좌를 차지할 수 없던 시절, 제국을 다스렸던 세 명의 지배자들을 만나게 된다. 저들은 평생 서로를 증오하다. 결국 서로를 파멸시켰지. 하지만 사후에는 내가 하나의 목적에 묶어놓았지. 널 죽이도록 말이야. 멍청이들! 이미 나의 힘으로 고대 영혼은 우리 주인님의 뜻에 속박됐다. 그들은 곧 일어나고 그 훈님을 대적하는 자는 쓰러지리라. 초대 트롤왕의 무덤에 온 것을 환영한다. 직접 환대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내 힘은 이미 뿌리를 내렸다. 고대 영혼이 주인님의 뜻을 따르도록 속박시켰지. 그들은 곧 일어나고 그 훈님을 대적하는 자는 쓰러지리라. 혈신을 위해 피를 흘려라. 그 훈님을 막을 수는 없다. 잔달라가 지배하리라. 이 사원은 그 훈님의 지배하에 있다. 네놈은 잔달라에 대항할 수 없다. 이 무덤이 너희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리라. 아, 호위병이 도착했군요. 제 말대로 말입니다, 공주님. 인사는 나중에 하죠. 그쪽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맞습니다. 논의하느라 시간이 다 가겠군요. 대기하십시오. 가시죠. 다리에서 당장 뛰어내리십시오. 당장! 없어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아, 이거 참 쓸만하겠군.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돌로 된 도시는 불에 잘 타지 않을 거란 편견이 있지요. 잠깐! 성급하게 굴지 말자고. 도시가 불타는 게 보이지 않나? 넌 높은 확률로 우리를 진압하겠지. 지금이야말로 너의 그 마법, 기술을 쓰면 딱일 것 같은데, 안 그런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가면서 이야기하죠, 공주님. 아샤이와 크쿠암 이워트걸! 네 종말과 절망을 목격해라. 익시워크, 아그라니키! 나에게 피를 바쳐라! 가 아그르 에스 안직 우가 케이트 주크! 자 아그르 우가 디즈 주크! 그 훈님의 힘으로 너에게 파멸을 선사하리라! 내 힘이 널 부수리라! 오너라 신도들이여, 믿지 않는 놈들을 먹어치워라! 내 피에서 일어나 나약한 놈들을 파괴해라! 선택받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우리는 피로써 지배하리라! 내 안에 그 훈님의 피가 흐른다! 나의 힘 앞에 무릎 꿇어라! 오늘의 어리석은 놈들, 너희 최후는 예견되었다! 모든 것이 내 예견대로다! 잠깐! 이건 내가 약속받은 미래가 아니야... 약해! 내가 예견한 대로군! 애초에 너희에겐 미래가 없었다. 그 훈이시여, 피의 공물을 받아주소서. 오너라, 미스락스. 오너라, 나의 종결자여. 마지막 봉인을 풀어야 하느니. 폐하, 폐하께 위험이 닥쳐옵니다. 왕좌를 노리고 몰려오는 적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놈들이 전쟁 항구 라스타리로 다가옵니다. 가능할 때 잔출로 후퇴해야 합니다. 트롤 제국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후위를 내다보았습니다. 이건 공포입니다, 친구. 진정한 공포. 우리 앞에 공포가 기다립니다.
저는 이 세상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아마 마음에 들진 않을 겁니다. 당신이 뭐라고 할지 이미 예견했으니 빨리 말씀하십시오. 운명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친구. 트롤이 세계를 처음으로 통치했으니 마지막도 우리일 겁니다. 전 이 시대에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거기엔 항상 당신이 있더군요. 우린 모두 제 역할이 있지요. 당신조차도 말입니다. 탈란지의 말을 들었어야지. 너는 고인물이 되고 말았어. 우리 제국이 썩어가는데도 그저 지켜만 봤지. 하지만 나는 트롤 제국의 재건을 예견했다. 외부인과의 조약도 로아와의 거래도 끝이다. 이제 피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훈님의 시대가 열렸다. 아니, 때가 되면 제 발로 걸어들어올 거다. 아, 도착했군. 이제는 호칭이... 레잔, 레잔. 난 네 신하가 아니다. 피의 시간이 다가온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 예언대로라면 볼잠바렌 제 손에 죽지 않습니다. 아, 그 이방인 말입니까? 일을 꽤나 잘하더군요. 가면 뒤에 숨지 마라. 겨우 시간을 벌 뿐이란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옛 제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녀석을 따르는 멍청이들을 처리하면 절 만날 수 있습니다. 네가 뭘 봤든 상관없어. 라스타카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책임을 질 건 져야지. 단지를 든 채 죽지 말라 했잖습니까. 네 말을 들어주고 싶구나. 하지만 여기 내 친구는 배신과 제국의 파멸 그리고 왕에 대한 위협이라니 참으로 극적인 예언이 아닐 수 없군요. 이런 일은 이게 무슨 일이지. 당신 이걸 처리하십시오. 볼잠바는 서원 꼭대기에 있으니 거기서 만나죠. 제가 드린 문장을 가져가 징에 찍으십시오. 놈의 하수인들이 막으려 들 테니 조심하십시오. 단지를 아치길 근처에 두십시오. 아니, 조금 더 왼쪽으로 옮기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볼잠바의 물약 중 하나를 제가 드린 물약과 바꿔놓으십시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물약입니다. 다른 생각 마십시오. 가져오십시오. 때가 됐습니다. 이 놀이도 이제 지겹구나.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네 운명을 마주할 시간이다. 그렇지. 내가 아니라 이 친구가 할 것이다. 녀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지 못해 안타깝군요. 보지 못한 미래까지도 준비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라스타칸 전하께 제가 때가 되면 돌아간다고 전해주십시오. 아,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을까? 로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넌 무엇의 로아지? 아직도 모르겠나?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왕이라고 볼 수 없지.